북한의 분용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속태우는 걱정, 끌탕이란 말 아십니까? 이 드론 작전 사령부 창설을 두고 지난 3월부터 포천 내내 끌탕해왔습니다. 포천이 후보지 중 가장 유력하다더라 말 나올 때마다 시도 지역구 의원도 아니라며 손사래 쳤는데 옛 육군 제6공병여단 부지에 들어옵니다. 이제와 당시 인터뷰들 살펴보니 포천과 관련 없다는 게 아니라 육군단에 주둔하는 건 아니란 얘기였나 황망한데 이렇게 말장난 아닌 말장난으로 포천 끌탕할 때 국방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5월 OBS 단독 보도를 통해 6억 이상을 들여 육공병여단 내부 공사를 벌이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지역 경제에 오히려 보탬이 됐으면 됐지 지역에 어떤 피해를 끼치는 그러한 부대가 아니라고 하는 영구적인 시설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그쪽 지역에서 직접 드론이 운영되거나 그러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 드론 작전 사령부가 포천에 주둔하는지 말 아끼다 이제와 지역 경제를 주장하고 행정부대라 강조합니다. 군 간부와 그 가족 500여 명 유입 실제로 그 수가 포천에 거주할지 의문이지만 그 수로 지역 경제에 보탬된다면 왜 처음부터 어필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재산권 피해도 없을 것이란 말도 만일 피해 시 보상하겠다는 게 아닌 말 그대로 기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드론 운영 없을 것이란 말도 지역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의 임무는 드론 전력을 활용한 전략, 작전적 수준의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등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드론 부대의 심장부인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린 현대전의 중심에 드론이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만일 전쟁 발발로 드론전이 펼쳐지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지휘 및 통제 심장부 타격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드론 작전 사령부가 들어설 곳 1km 이내에 아파트와 일반 거주지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저를 달랑달랑하고 우리는 몰랐죠. 그런 정보도 확실히 모르고 임시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명히 국방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4년이든 5년이든 그 안에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문서로서 보도 제한을 안 한다면은 정확하게 그걸 문서화해달라. 국방부와 시의회관 간담회는 최근 이루어졌고 포천 시민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소식을 들어왔을 뿐입니다. 국방부 군사 기밀이라 쉬쉬해온 건지 공개 시 반발 뻔해 소통할 염두를 못 냈던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천 드론 전력 활용한 부대 창설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개 군단이 주둔했던 지금도 1530만 평 사격장 운용 중인데 왜 시 외곽도 아닌 도심이어야 하느냐 묻는 겁니다. 국가안보 위해 70년 희생해온 포천 묻고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국방부가 진솔한 소통과 명확한 상생 비전으로 대답할 차례입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